참 어쨌거나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애시당초 징계가 이게 경찰에도 고발해도 됐잖아요. 네. 성상남 여부가 하나의 쟁점. 그다음에 성상남을 폭로한 이후에 그런 적절한 인간. 적이 없다라는 각서를 받기 위해서 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 이것을 이 두 가지 건 다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지금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오늘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네. 아. 그럼 보통 공당의 윤리가 당대표와 연관된 이런 상황이라면 왜 윤리 소집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일단 연기해놓고 안 열고 물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데 우리가 뭘 하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미룰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 시작하기 전인 석연찬의 시점에 갑자기 징계가 개시가 되고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당선됐죠. 갈등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갈등이 확 줄어들고 6월 1일 지방선거 다음 날 또 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그게 연기가 돼서 지금 열린 거잖아요. 네. 그러고는 또 결론을 안 내리고 7월로 또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 처벌과 상관없이 윤리를 전광석화처럼 소집해서 자 경찰 수사 결과 이 혐의가 있다고 나왔으니 일단 제명 이렇게 윤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 판결 보기 전에. 예. 근데 수사를 하는 도중에 회의를 열어놓고 진상규명을 해보겠다고 하면 경찰 수사만큼 진상규명이 되나? 안 되죠. 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계속 그리고 수위도 계속 조정한 느낌이에요. 경고까지만 할까 아니면 당원권 정지를 해서 당대표를 내쫓을까 이런 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 확실히 그 우리 김 소장님이 여러 가지 이 취재가 거리들이 좀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게 이준석이 말하듯이 모함이다. 성상납 받은 적 없었다. 이건 전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증거인멸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주장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뭔가 물리적 아니, 증거 같은 것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김철근 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내려가기로 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 장사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보자죠. 정확히는 의전 담당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실제로는 예. 성상납이 이루어질 때 호텔에다 모셔다 드린 사람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예. 이분과 통화 과정에서 제가 사람을 하나 보낼 테니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것 저도 들었어요. 라고 하고 새벽 1시에 김철근 정무실장 대통령 당대표의 오른팔이죠. 네. 내려갑니다. 그렇네요. 새벽 1시. 그럼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네. 그 뒤로도 몇 차례 만남이 더 있었던 것 같고 만남의 결과 경찰은 장사장으로부터 확인서가 제출됩니다. 네. 나는 뭐 이런 접대를 한 사실 없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문제를 나는 모른다는 류의 확인서가 들어가는데 그것과 동시에 각서가 써졌던 거죠. 예. 투자 양해 각서인데 이 예. 투자 양해 각서의 내용은 거기는 모 병원에 7억 원을 투자하고 월 이자를 일부 즉 700만 원씩 받는다. 1%씩 받는다라는 내용의 각서가 있는데 김철근 실장이 사인을 하고 각서는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대표로부터 협상할 권한을 명받고 내려가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상대방은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 아닙니까? 계속 폭로를 하고 있고 내가 접대는지 뭐니 해가면서 네. 그런 사람과 그 관련 협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분이 자 실장님 근데 그건 그거고 제가 아주 좋은 투자 아이템을 하나 알고 있는데 병원에 이렇게 투자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어우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제가 꼭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돈을 유치해 오겠습니다. 아, 그럼 서로 각서를 쓰실까요? 그리고 투자 유치 각서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김철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내려갔습니까? 이준석 문제 해결하러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종의 협박범한테 내려가서 그 협박범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그것도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간 사람이 갑자기 투자 양해 각서를 쓴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시킨 게 아니다.
이준석의 건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게다가 본인이 투자를 했다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지. 정말 싸우러 내려갔는데 너무 좋은 게 있어. 내가 돈 벌어서 생각해서 내가 돈이 많은 사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7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싶은데. 예.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각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게 가장 좀 무섭고 두려운 부분인데. 7억 원을 대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요한 지적입니다. 후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폰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본인은 아닐 것이고 당연하죠.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위험하게 자기를 협박한 사람한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럼 이 외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인가로부터 7억 원을 받아서 이쪽에 건네기로 했다라고 하면 누가 자기와도 별 상관이 없는 일에 그것도 이 가세 폭로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제안한 사업체 7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즉 예. 김철근 실장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큰 돈을 서슴없이 빌려주려고 했을까? 김철근 실장은 지금 일부 이자가 탐나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돈 자기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투자하는 게 아닌데 아 거기서 뽀찌를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그러니까 뽀찌 좀 먹겠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건데. 네. AD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현 소장님 파이팅 여의도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데오님도 이건 예리하다 김성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또 김성현 소장님이 중요한 걸 또 짚어주셨는데 왜 그럼 김철근 소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느냐. 만약에 자기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를 했고 일부다 이러면 징계를 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사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다닌 것까지 윤리가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정도라면은 수익률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엄청 괜찮죠. 엄청난 찬스지. 7억에 700이야. 어디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 정도 받으려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7억 투자해서 1년에 8억 8,400만 원 가져가는 8,400인데 예. 엄청난 거죠. 이거는 동업과 같이 위험을 갖다가 감수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그 투자라고 하는 건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저 돈을 그냥 주고 이자는 못 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알 수 그러니까. 없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당대표 정무실장이 해야 될 몸가짐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문제를 무마하는 대가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로데오님 지금 거의 사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이 일부라고 하는 게 관행적으로 성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일종의 주식을 담보로 한 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 전환사채. 전환사채일 때 일부를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채 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저 회사가 좀 어려워. 그런데 급전이 좀 필요해. 급전이 있으면은 위기를 넘길 수 있어.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주식을 담보로 내놓고 그리고 일부 이자를 챙겨줘. 그리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써.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서 제시되는 게 일부래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스폰서가 대략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한 그분은 아마 스폰서가 사채와 연관돼 있거나 저축은행 등등과 연관돼 있는 큰 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이게 지금 대선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도 잘 믿겨지지 않고 처음에는 이게 이 어떤 유튜버의 폭로라고 생각해서 무시해 왔는데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윤리 판단이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대학 교수가 맡고 있는 윤리위거든요. 그렇죠. 예, 나름의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9명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하는 집단으로 몰아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가세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폭로를 했어요. 노은갑 수정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CCTV 확보해놓고 있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CCTV를 확보를 하려면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첫째 CCTV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내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경찰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이 언제죠? 지금? 시점이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촬영이 된 시점이. 촬영이 된 시점이 그날. 201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에 이미 확보해놓은 자료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때는 수사가 될 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누군가 찍어놓은 거야. 공사 당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게 CCTV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그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예. 같이 들어간 사람의 동의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그 같이 들어간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예. 이 그룹에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제가 볼 수 있죠. 와 이거 진짜 드라마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세연의 말이 우리 내가 참 존중하는 그리고 정말 친애하는 이동영 작가는 아이 그런 거 없어 뻥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가세연이 그렇게 뻥을 잘 쳐왔기 때문에 그 말이 더 믿어지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 당대표예요 그래도 그렇죠. 어? 그런 사람에게 이런 뻥을 쳤다가는 이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지르는 이유는 뭘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가세현은 수익도 창출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확실한 저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네. 전 그러니까 증인까지 포함해서 뭔가가 더 나올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거 유튜버 하나한테 지금 굉장히 큰 정당이 농락당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윤리가 징계를 했어요. 예. 근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해. 그럼 난리 어떻게 할 겁니까? 난리 나지. 거꾸로. 예. 아, 이준석 대표는 죄가 없다라고 무혐의 내렸어요. 근데 가세원에서 다음 영상을 또 공개해. CCTV를. CCTV든 증언이든 막 이런 게 나와. 야. 이렇게 되면 윤리가 무력화돼서 이게 지금 정당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아니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수사 결과에 걸맞은 정도의 처벌 뭐 의심스럽지만 무혐의 처분한다 그러면 윤리위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럽지만 무혐의 처분하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당의 윤리를 위반했으니 뭐 경고 뭐 이런 것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열기 전에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모티브를 줬어야 되는 거였을까요? 그 너무 무섭다. 네. 완전히 그냥 족쇄를 채워놓는 거잖아. 근데 하여튼 전 윤리위의 이 징계 개시 시점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우기가 어렵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놀라운 건 네. 윤리위원장이 네.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김종인 박사하고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잘 모르겠어요.